안녕하십니까. 니콘포트 아카데미 스티브 쌤입니다.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꼬찌 해변에 왔습니다. 여기에는 해방이 한계바위가 석양의 안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니콘포트 아카데미 수강생들도 이 꼬찌 해수욕장에 석양을 담기 위해서 자주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왔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랑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영상을 좀 만드는 게 좀 힘들고 학생들을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오늘은 시간이 좀 나서 좀 하늘 상태는 별로 안 좋았지만 혼자 출산하고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저 뒤에 있는 바위가 할매바위, 할배바위입니다. 큰 바위를 할배바위라고 하고 조금 작고 가녀린 저 섬을 할매바위, 그래서 할매바위, 할매바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은 오늘 만조는 2시 반 정도에 만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가 지는 시간은 5시 20분 정도 해가 지기 때문에 대략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10분이니까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보겠고 1시간 정도면 물이 조금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바닷가에 촬영을 올 때에는 여러 가지 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역시 이제 하늘이 얼마나 멋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다 풍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물때입니다.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죠. 그래서 물때를 잘 맞추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시 20분에 해가지고 제가 촬영할 타이밍은 대략 한 5시 20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때 물이 언제 정도 어느 정도 빠질 것이냐 이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만조가 2시 반 정도였으니까 대략 한 3시간 정도면 만조였다가 썰물이 돼서 물이 좀 빠져나가는 것을 기대를 하고 약간의 뻘이 보이는 그래서 할매바위가 밑둥우리가 보이는 그런 구성에서 하늘이 얼만큼 받쳐줄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보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 현장에 왔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지금 현재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네요. 물이 좀 빠지고 나서 뻘이 좀 보이면서 아름다운 석양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오늘 하늘을 보니까 예, 오늘 일기예보상 서쪽 먼바다 쪽이 굉장히 흐리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도 아니면 꽝이다. 도 아니면 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 먼바다 쪽이 흐렸을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태양의 위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먼바다가 흐리기 때문에 태양의 위력도 흐리고 또 이런 날은 아무래도 붉은 노을이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언제나 뭐 자연이 주는 대로 풍경사진가로서 자연이 주는 만큼 중에서 최선의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필터는 홍콩에서 제작한 홍콩 회사죠. HNY라는 회사에서 나온 새로운 필터 시스템입니다. 특이할 점은 고릴라 그래스로 만들어서 떨어져도 깨지지가 않고 또 자석식으로 부착식이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석으로 붙이고 이동할 때도 잘 붙어 있고 그래서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조절할 수도 있고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주력 렌즈에 필터 어댑터링을 끼우고 그 다음에 홀더를 끼우고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철컥 붙이면 예, 쉽게 예, 붙고 장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에스오는 현재 빛이 충분하니까 64, 조리개는 조리개 11, 그 셔터 스피드가 15분의 1 초가 나오네요.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필터가 없이 촬영할 때는 현재 ISO 64, 조리개 11에 50분의 1초 정도 나오네요. 네. 포그라운드를 좀 밝게 하기 위해서 한 스탑 정도 밝게 25분의 1초로 촬영하게 되면 포그라운드가 좀 밝아졌죠. 주연도 필터를 끼게 되면 지금 이 영상을 한번 녹화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ISO 64 조리개 11에 30분의 1초 정도 나오는데요. 이제 하늘이 좀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GND를 대면 많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대략 한 스톱 정도 밝혀드리겠습니다. 물이 좀 빠져서 조금 더 가까이 가도 될 것 같아요. 현재 25분의 1초이기 때문에 파도 모양이 안 나오네요. 엔드 필터 시스탑을 써서 장노출을 해보겠습니다. 시스탑을 써서 30초짜리 장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트 라인에 좀 바짝 붙어서 구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이 계속 빠지고 있어서 지금 앞에 있는 락비치와 함께 구성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하늘이 그다지 좋지가 않네. 아. 이쪽으로 가서 바위를 조금 더 넣어야 되겠는데. 전자식 선막 소터를 올리고 틀어보겠습니다. 아, 오늘 하늘이 그다지 좋지 않네요. 이따가 해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해가 너무 지금 구름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전경이 가까울 때에는 바위들의 그 디테일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펜포커스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바위가 지금 센서로부터 제일 가까운 구성이 지금 대략 한 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m, 3m 정도일 때는 F11 정도 갖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하늘이 별로 그다지 구름이 좋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샷으로는 조금 좋은 훈련 샷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HNI의 그레이지웨이트부터 3스탑짜리 하늘을 좀 커버를 하고, 지금 엔드 필터 시스템으로 지금 텐트도 장려치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물이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어서 지금 표현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리모트 셔터기를 쓰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리모트 셔터기를 촬영을 할 때, 이제 장려출일 때는 리모트 셔터기를 촬영을 해야 사진을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식 선막 셔터 온, 그 다음에 셔터를 누른 다음에 1초 있다가 촬영이 되는 그 기능을 써서 리모트 셔터기를 안 하고 지금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아, 별로 그림이 안 이쁘네요. 조금 기다렸다가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다음에 트와일라이트 시간대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앞에 있는 바위가 이상 정도 오래돼 이렇게 썰물이 지나간 자리. 이제 촬영을 마쳤습니다. 철수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아, 김경사진은 정말 극한 지도입니다. 이거 오늘은 촬영을 잘 마치고 식당에 왔습니다. 오늘 꽤 많이 추웠는데요.
바깥에 기온이 그렇게 낮지는 않았지만 역시 바닷바람이 좀 많이 셌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그다지 이렇게 이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에 해가 넘어가면서 골든아워에 빛이 올라오는 것이 이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붉은 빛이 돌아서 간신히 촬영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구름의 모양이 그다지 이쁘질 않아서 전반적으로 다 장모줄로만 처리를 했습니다. 풍경 사진을 이제 바다 풍경 사진을 찍으러 오면 거의 대부분 GND 필터와 ND 필터를 써서 장모줄도 하고 하이라이트도 억제하고 이런 거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필터는 꼭 있으셔야 되는데 CPL 필터와 GND 필터, ND 필터 이렇게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풍경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필터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드라마틱한 풍경 사진을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오래간만에 꽃집에 와서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촬영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스튜디오에 돌아가서 오늘 촬영한 것을 같이 향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최종 결과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요.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이제 좀 촬영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또 공기도 깨끗해지고 점점 맑고 공기도 깨끗해지고 좋은 장면이 나올 때마다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니코포터 아카데미 스티브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